안녕하세요. 다다다 스위스 스튜디오의 다다다 TV입니다. 오늘은 재봉을 하다 발생하는 미실 엉킴의 이유와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재봉을 하다가 이렇게 미실이 엉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미실이 엉키는 이유와 해결책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해볼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무엇다? 시리가 모른대요. 시리도 모르는 이유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위실과 미실을 잘못 끼웠을 때 실이 엉킵니다. 위실과 미실은 재봉틀을 할 때 무조건 끼워야 하는데요. 간혹 실을 잘못 끼우는 경우가 있어요. 미실을 낄 때 순서를 빼먹는다든지 미실을 끼울 때 실토리를 반대 방향으로 끼운다든지 잘못 끼운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는 본인 재봉틀을 처음 살 때 들어있는 설명서를 보고 순서대로 차근차근 다시 끼워보시고요. 재봉틀에 실 끼우는 순서는 대부분 비슷한데요. 설명서가 없으신 분들은 제가 올려놓은 실 끼우기 방법 이해를 참조해주세요. 실이 엉키는 이유 두 번째, 바늘의 끝이 무뎌졌을 때 미실이 뭉칩니다. 재봉틀을 하다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바늘의 끝이 무뎌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도 미실이 뭉치는 것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바늘 끝이 무뎌졌을 경우에는 바늘을 새 것으로 교체해주세요. 바늘을 교체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위에 동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이유, 원단과 실의 용도가 다른 경우에도 미실 뭉침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얇은 원단에 두꺼운 실을 쓴다든지 늘어나는 원단에 늘어나지 않는 실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원단과 실이 맞지 않을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미실이 엉키는 네 번째 이유, 미실을 정리하지 않아서 발생합니다. 미실을 노루발 사이에 넣고 뒤로 빼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이 방법을 몰라서 미실이 엉키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재봉틀의 윗실을 노루발 위에 놓고 바로 사용하면은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윗실을 정리하지 않고 바로 노루발 위에 얹어놓고 재봉을 해볼게요. 이렇게 윗실은 깔끔한데 뒤집었을 때 밑실이 뭉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윗실 뭉침 해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우선 이 윗실을 노루발 사이에 있는 홈 안에 넣고 뒤로 넘겨줍니다. 그 다음에 노루발을 내리게 되면 노루발이 윗실을 이렇게 눌러주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아까처럼 재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앞에는 깔끔하게 재봉이 되었고 뒤집었을 때도 깔끔하게 매듭이 지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했던 것과 비교하면은 깔끔해진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처음 밑실을 노루발 사이에 넣지 않았을 때, 두 번째 재봉한 윗실을 노루발 사이에 넣고 재봉했을 때 방법입니다. 확실히 두 번째 방법이 더 깔끔하죠? 재봉틀 옆에 보시면 커터기가 있는데요. 이 윗실을 커터기에 넣고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랐습니다. 재봉틀의 옆면에 이렇게 커터기가 있어요. 이 윗실을 뒤에서 앞으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하면 실이 잘립니다. 윗실에 필요 없는 부분은 이렇게 잘리고 알맞은 사이즈의 윗실만 남습니다. 다시 한번 윗실을 노루발 사이에 넣고 방금처럼 재봉해 볼게요. 이렇게 앞에도 깔끔하고 뒤집었을 때 뒷모습도 이 세 개 중에 가장 깔끔하게 재봉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밑실이 뭉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천천히 따라해 보시고 예쁘게 바느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만들고 싶은 아이템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